어디서 어림없어. 우와! 와, 진짜 세다. 멋있어, 그냥. 네, 안녕하세요. 369 랑게입니다. 네, 이번에도 원피스 신의 탑 챌린지를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키자로 했죠? 네, 키자로만큼 강한 능력이 나오길 빌면서 네, 오늘도 어김없이 신의 탑, 뭐 원피스 신의 탑 챌린지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네, 뭐 어김없이 아 맞다, 이제 패치를 했어요. 네, 무슨 네, 새로운 패치를 했습니다. 일단은 맨날 이 타워들의 보스가 항상 똑같았잖아요. 예,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. 여기는 파시비스타라는 쿠마. 예, 원피스를 보신다는 분은 알 텐데 그 니큐니큐 놈 그 뭐지 발바닥 발팔 뭐 니큐니큐 예, 이 열매를 먹은 얘가 로봇화된 예, 이 몬스터가 이 석재 뭐지 조약돌 타워로 네. 이렇게 스포너를 바꿨고요. 그 다음에 이 네더락에는 미호크 그 뭐지 조로가 뭐였지 조로의 스승이자 라이벌인 네 미호크입니다. 일단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파시비스타 팔 뭐야 팔 아마 팔 여기가 파시비스타가 무슨 뭐였지 잠시만요. 파시비스타 어 여기 있다. 아 S구나.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C구나.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호크. 네, 미호크가 저기 있고요. 여기 있는 얘고요. 네, 미호크. 좀, 어중간하게 생겼지만. 그 다음에, 얘 파시비스타. 여기 조약돌. 네, 조약돌 타워에 있는 파시비스타입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를 좀 바꿨어요. 네, 1단계, 2단계, 그 다음에 배틀타워 보스 4단계. 이렇게 바꿨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패치 사항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네, 이제 열매와 무기 갑옷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무기부터. 아니 뭐야 아 진짜 맨날 해적검이야. 어? 그 파이프 나왔었나? 아 모르겠는데. 핫! 오 철이면은 괜찮지. 그래도 갑옷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아 근데 이제 갑옷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줄까? 이게 보스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야 능력 아 제발 키자로 그런 자연계이면 좋은데. 오 잠시만 아 이거 고민되네. 잠시만요. 일단 폐양색 필기를 얻었어요. 폐양색 필기가 나오면은 폐양색 필기를 써도 됩니다. 네, 모르신 분들은 네,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 오 다 좋은 거 나왔는데요. 일단은 아 인수염하고 고해고해 놈이 소리. 뭘 보여드려야 될까? 그래 남자는 간지왕 할배 간지 인수염이지. 일단은 고해고해 놈이는 진짜 고해고해 놈이가 얼마나 좋냐면요 이 마인크래프트 원피스 모드에서 흰수염처럼 좋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. 네 이 스킬 하나밖에 없지만 진짜 셉니다. 네 그래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흰수염 다음 그 다음에 뭐 흰수염 검은수염 키자루 아오키지, 아카이노, 에이스와 대등한 이런 열매인데 그래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열매는 흰수염이니까 흰수염을 먹도록 할게요. 오케이 흰수염이다. 올해와 올해와 히로이게다. 와 이거 진짜 멋있는 진짜 정상진이 이제 죽었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캐릭터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. 아우 좋다. 흰수염 나올 줄 몰랐는데 잠시만요. 버프 받고 가실게요. 버프 이제 이제 네, 이렇게 나이트 비전하고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얘가 낙사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걱정되는데 얘 그다음 얘 부시는 게 많거든요. 일단은 부시는 건 많이 없어야 될 텐데. 이거 뿌시 많이 진짜 뿌셔요. 흰수염 진짜 막 만에서 맞아도 오래와 히로이기다 하면서 막 다 뿌시잖아요. 그리고 좀 걱정되긴 하지만 오야 처음부터 역시 무식한 파워 흰수염입니다. 진짜 초월적이고 넘사벽. 오케이 그 다음에 하키는 쿨타임이 엄청 길던가?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
와우 진짜 센데 지형파이가 진짜 심해요. 그래서 좀 적당히 쏘도록 할게. 이거는 보스전에 왔을게. 이게 제일 세긴 한데. 와우 보셨어요 지금? 스킬 하나 쌓았는데 저기 벽 부서진 거? 그만큼 센 진짜 네, 스킬들과 진짜 구성 진짜 흰수염 진짜 무식한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 폐양세폐기 폐양세폐기 쓰면은 제가 좀 약간 동안 느려지지만 얘네들이 기절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. 이렇게 괜찮은 능력이죠. 짠. 그 다음 얘 파시비스타가 여러 마리 소환되나? 이게 막 보스몹으로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. 와 진짜 멋있다. 세고 멋있어. 어우야 똑똑. 언제 차냐 이거? 이거 안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. 하키 하키 이게 안 차요.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돼. 좋아요. 짜우 주고요. 오, 이 사이에 나오냐? 오레와 히로이게다. 나 뒤에 한 마리 더 있던 것 같은데. 오, 오케이. 야, 저 벌써 보스. 어, 보스 아니고. 오, 연속 공격 보소. 오케이, 오케이. 피 많이 아픈데 하키 쓰면 됩니다. 슝. 저 쟤는 화살 쏠 것 같은데. 오, 얘는 화살 쏘네. 어디서 어림없어. 우와. 와, 진짜 세다. 멋있어 그다음. 에이스만큼 멋있네요. 아 근데 둘 다 꼬이냐. 아 안 좋아. 일단은 오 84 봐봐 이렇게 여러 마리씩 나오거든요. 그리고 좀 문제이긴 한데 얘네들을 뭐 처리해야죠.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. 뭐야 이거 사라졌어. 뭐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던 거 있는데 일단 한 마리만 더 남겨놓고 보여드려 할게요. 일단 죽이고 한 마리만 남겨도록 합시다. 아 내가 스폰할로 스폰해야 되겠다. 이렇게 스폰으로 만들지 말고 그쵸? 그래야지 더 편할 것 같네요. 그래 일단은 이거 부시고 파시비스타 좋아. 이거 하나를 소환하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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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러면 파시비스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얘는 선제 공격을 합니다. 오오오오 얘 센데? 오 엄청 센데? 오 그래도 기본 공격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좀 예 만만히 보는 상대 될 수도 있죠. 야, 나 완전 센데? 어디 갔니? 어디 갔니? 여기 어디 갔어? 세상에, 나가 떨어졌나? 나 완전 센데? 그래서 얘 낙사로 죽었을 것 같아요. 그쵸? 낙사로 죽었을 때 네, 역시 흰수염입니다. 어, 일단은 얘가 타워가 터지진 않네요. 왜냐면은 이게 배틀 타워가 죽었 배틀 골렘이 배틀 타워 골렘이 죽었을 때 이게 타워가 부서지는 형식이라. 일단은 쿠마 파시비스타는 그냥 스킬 두 개만으로 잡은 걸로. 야 진짜 힘 좀 짱 쎄. 이렇게 쎄도 되는 캐릭터입니까? 진짜? 완전 쎈데? 완전 쎈데요? 오케이 저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얘가 어 야 뭐하냐. 어 낙사해서 죽었네요. 딱 봐도 없네. 아님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잡은 걸로 칩시다 여러분들. 아셨죠? 아 올해와 일단은 파괴력을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아까 봤겠지만 와 이 크리퍼도 한 방이에요.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. 진짜 이게 완전 세요. 이게 80 정도 들어가나? 데미지가? 진짜? 진짜 완전 세요. 진짜 왜 럭키 배틀에서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진짜 세요. 자 와우 이럽니다 볼 때. 그리고 일단은 파시비스타 보스를 처리하고 미오크를 찾아갑니다. 내가 조로인가? 하지만 능력은 일단은 시원하게. 아 이게 뭐야 저리가. 컷. 걸리적거린다 넌 뭐니. 오케이 스킬 하나 쓰면은 와우 깔끔하다. 와우 깔끔해. 근데 이건 쓰면 안돼. 왜냐면 낙뎀 받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긴 소울샌드기 때문에 얘네들 속도가 좀 저하되기 때문에 예, 좀 여유롭죠? 이게 쓸만하네. 그래요. 오, 니가 나오면 안 돼. 오야 낙대 안 입었다. 뭐지? 낙대 안 갈등금 안 입더라고요. 그래도 상가에서 써야겠네. 상가에서 써야겠네.
적당히 짜야 돼, 적당히. 일단은 하이. 아니, 네가 제일 싫어. 나 진짜 독댐 주고. 독댐이 고정댐이라 갑옷이 아무리 좋아도 쟤한테 맞으면 진짜 한 세 칸은 기본으로 까이더라고. 그래도 남자는 써야지. 어, 야, 쟤 안 부서졌어. 에이, 뭐야. 남자는 써야지. 아니, 아니, 남자는 써야지, 라지. 어? 한 번쯤은 흰수염의 능력을 얻어서 한 번쯤은 무식하게 써야 될 능력입니다. 그다음 남자 쓰면 써야 되라는 말을 취소할게요. 오! 잠시만. 어, 왜 살지? 우리 죽을 텐데? 이게 운인 것 같은데? 판정? 오케이, 게이드. 판정인 것 같습니다. 역시 흰수염, 적당히 써야 되죠. 죽을 뻔했어요. 방금 운만 아니었으면 죽었는데, 살았으면, 어, 이 자식들이. 미안해, 미지부신 걸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내 컨텐츠야. 애초부터 니들은 내 소유물이다. 아니? 이거 완전 박살났네? 오케이, 부셔주고요. 그냥 부시면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. 어? 잠시만. 왜 안 죽지? 그래도 나이스죠? 이제 올라가자, 이렇게. 되게 지루하다, 올라가는데. 헐헐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오, 이거 완전. 와우, 여긴가? 아니, 집 주소를 잘못 찾았네요. 여기군요. 뒤에 있는데, 가볍게 처리해줍시다. 아니? 무빙. 어허. 오, 야, 미호크야. 자, 미호크. 일단, PC풀로 하고, 노말로 바꾸고. 미호크 안 돼, 미호크. 벌써 나오면 안 돼. 이거 여러 마리 나오니까 내가 스포나를 설치하네. 네, 놔둬야 되겠다. 여러 마리 나오네요. 일단은 미호크 짠 해놓고 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 데미지 엄청 셀 것 같아요. 왜냐면 칼이 요르기 때문에. 한 번 맞아볼까? 아, 네 칸! 와우, 철새신데. 일단은 하우쇼쿠 하키 배양색 패기. 오, 잠시만, 배양색 패기를 써주시라. 아니, 그 다음에 흰수염의 능력 빵이야. 뭐야, 여기 어디 갔어? 자꾸 떨어져, 애들. 나 이거 왜 갖고 있냐? 오, 저기 살았다. 괜찮네. 살란가? 아니야, 그래도 죽을 수 있으니까. 게임으로 떨어진 다음에. 안녕, 미안해. 방금은 미안해. 방금은 미안해. 야, 진짜 인수형. 야, 진짜. 예. 와우,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. 역시 최강남자. 최강남자가 이제 날뛰기 시작했다. 야, 뭐야, 왜 말이 아프냐 갑자기. 저리가 임마. 잽도 안되는 것들이 어디서. 일단 이제 미호크와 파시비스타는 예, 타워를 쓰러뜨렸죠. 이게 뭐 타워가 터지도 않는데 다 터진 것처럼 생겼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흰수염이라 그런지. 일단은 갑시다, 여러분들. 좋아요. 이제 마지막 타워, 배틀타워 골렘만이 남았습니다. 일단 깨주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시야가 지금 나이트 비전이기 때문에 네, 밝게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막 왜 몬스터 안 나오냐고, 왜 일부러 밖에 놓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. 일단은 굉장히 이게 사막 지역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게이득이죠. 헐헐. 어이, 나의 오래와 히로이게다. 에이, 띠. 오예, 하이. 따라자. 오케이, 왔어요. 어, 하이. 뭐야, 쟤. 왜 왔어? 뒤에 거미 있다. 없네. 거미가 떨어진 소리가 들렸는데. 아, 이거 쓰고 싶은데 자꾸 떨어져. 어, 이 자식이. 오케이. 어, 이게 중간에 끊기면은 폭발이 한 번밖에 안 되구나. 아마 폐양세 팩을 쓰면 되지, 방금. 어, 하이.
야 부쇼쇼 부쇼쇼 카키. 오케이 니들은 느려질 뿐이고. 하이. 야 진짜 태양스픽이 쩐다. 오, 방금 스폰되는 안 걸려있네. 오케이. 오 진정하게 여기서 써야돼. 어어 뭐야 뭐야 배틀다 어디 뭐야. 어 역시 파괴 능력이 쩔어 이게. 오케이 일단은 돌아다니고요. 오 야 피했어. 너만큼의 파괴 능력을 갖고 있는 스킬을 소유하고 있다. 이건 다시 갑시다. 전 지금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요. 아 뭐야 방금 되게 자리가 언짢게 잡혔어요. 그쵸? 그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. 어쩔 수 없겠다. 싸우러 가자. 방금은 운입니다. 얘가 운이 좋았어. 방금 자리가 되게 언짢게 잡혔거든요. 그런 게 이유가 되겠네요. 좋아요. 이제는 자리가 언짢게 안 잡힐 겁니다. 오오오 또 언짢게 잡힐 뻔했어. 오케이. 자 이제 흰수염의 버프를 가자. 타임. 자식이 흰수염의 버프를 먹어야지 스킬을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. 구라구라 놈이 구라구라.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. 아 자꾸 맞출래 이 자식아. 나 한 번 더 내려가고. 됐어 준비됐다. 들어와라. 오케이 배양세 팩이 자식이 정면 대결하면 내가 제대로 이기지 자식아. 와 진짜 이런 껌을 제가 운 안 좋아가지고 아 실패했어. 아 흰수염인데 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.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. 아 흰수염 능력으로 실패했는데 아 좀 창피하네요. 그쵸 자식들아 이씨 기분 안 좋거나.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아쉽게도 흰수염에서는 아쉽게 마지막에 운이 안 좋아가지고 흰수염 챌린지를 실패하네요. 죄송합니다 흰수염인데. 역시 흰수염은 고인인가. 하지만 에이스는 성공했지. 네 어쨌든 여러분 원피스 시네탑 챌린지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네 그러면은 이만 원피스 시네탑 챌린지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. 뿅.